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치원도 지역에 따라 원생 모집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도심 유치원은 원생이 넘쳐나는 반면에 원도심과 농촌 지역 유치원은 원생 모집난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올해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광주 월봉초등학교와 담양중학교 등 광주 전남 지역 11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어젯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지체장애인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광주시와 제2순환도로 사업자 간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이 결렬돼 법원의 상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새해를 한 달 앞두고 각 유치원에서는 원아 모집이 한창입니다. 같은 공립인데도 신도심에서는 수백 명의 원아가 몰려서 추첨을 통해서 원아를 선발하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원복에 몸을 맞춰보고 처음으로 선생님과 마주하는 어린이들. 추첨을 통해 이 공립 단설 유치원에 입학하게 된 원아들로 첫 면접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학할 원아 58명을 뽑는데 모인 인원만 410여 명. 도내 14개 단설 유치원이 대부분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치열해요, 경쟁이. 네, 저희도 두 군데 넣었는데 여기만 붙어가지고 여기만 됐거든요. 목포의 원도심이나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의 병설 유치원의 사정은 크게 다릅니다. 원아 수가 모자라 수년째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이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을 한 학급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연령별로 나누면 좋겠지만 여기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도시에서도 이런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연령별 구성은 어렵죠. 2013학년도의 경우 도내 병설 유치원 가운데 정원을 채운 건 10곳으로 전체 2%에 그쳤고 그나마도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한 24곳은 휴원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대형 단설 유치원 8곳을 증설하겠다고 밝힌 도교육청은 소규모 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통폐합에 뚜렷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젯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지체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불은 크지 않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미처 피하지 못해서 변을 당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파트 방 안이 검은 그을음으로 가득합니다. 주방에 놓여있는 식기도 연기에 그을려져 있습니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이 화재로 집에 혼자 있던 지체장애 1급 신설 박모 씨가 거실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작은 방을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지만 몸이 불편했던 박 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마셔 숨졌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요. 생활적 활동을 다 하는데 언어가 좀 이렇게 발음 확실치 않고. 함께 살던 83살 노모가 잠시 외출을 한 사이 참변이 일어난 겁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해진 박 씨는 기초수급비로 생활해왔고 최근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움직이도 못해요. 왜냐하면 맨날 쓰러져 버리고 제가 아침마다 오거든요. 근데 쓰러져가지고 누가 이렇게 내가 끌어서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 과열로 불이 시작된 것 같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신한금융지주가 최근 인수인력을 대폭 늘리고 실사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시중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지역 환원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올해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광주와 전남 지역 11개 학교가 포함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데 모범을 보인 전국 100대 우수학교에 광주에서는 월봉초등학교와 광주고등학교 등 3곳이 포함됐고 전남에서는 나주초등학교와 담양중학교 등 8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우수학교에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시상금이 주어지고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를 통해 우수 사례가 소개됩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스케이트장을 겨울철 명소로 만들겠다는데요. 몇 가지 짚어봐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야외 문화광장에 가설 스케이트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가로 30m, 세로 60m로 국제 규격의 빙상장입니다. 바닥에 냉매를 주입한 뒤 물을 부어서 얼음을 얼리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스케이트장 개장은 오는 21일, 내년 2월 13일까지 55일간 운영한 뒤 철거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또 우리 시민들의 또 여가, 가족 단위 여가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겨울 운천 저수지에서 발생한 순환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고 서울시청 광장의 스케이트장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물 좀 붓고 얼음 또 하면은 빙판이 되잖아요. 저 서울시청 앞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던데.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운영 예산은 3억 2천만 원. 하루에 평균 600만 원 꼴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장점이 많은 시설이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우선 중국발 스모그 등 대기 오염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서울시청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곧바로 이용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기간 동안에 따로 측정을 하고요. 대기 이동 측정 차량이 상주에 있어요.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시청사의 주차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 기대대로 새로운 명소가 될지 아니면 두 달만 쓰고만은 애물단지가 될지 첫해 운영이 그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자본구조 변경을 놓고 제기된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 광주시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고법이 항소심 조정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이 커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변론 종결은 끝났다며 양 당사자가 오는 20일까지 조정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말 새 야구장의 준공을 앞두고 일반 시민들이 새 야구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현장 관람을 추진합니다. 내년 2월 16일까지 주 1회씩 선착순 100명을 정해 이뤄지는 현장 관람은 매주 일요일 오후에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관람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대학 도서관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광주 지역 17개 대학의 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비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금과 기성회비 등 사회적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에 따라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에서 매주 수요일 1인 시위를 열고 헌법 소원 등의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지금 광주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80년 5월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와 직면해 사진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심히 흘러가버린 33년 동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던 옛 도청. 상처와 공포로 얼룩졌던 그곳이 빛 아래 담담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18 유공자 9명이 자신의 상처 앞에 스스로 서기 위해 주름이 깊이 팬 손에 카메라를 들고 도청 앞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장소에 가서 다시 기억 속에 더 끄집어넣는 게 더 아팠어요. 솔직히 막 그날 저 가서 사진 찍고 오면 막 울음도 나오고.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동안 회피하고 외면해왔던 무차별 폭행과 끔찍한 고문의 기억들. 되살려 마주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지만 한 유공자는 이제 장애인을 위해 운전하는 일로 직업을 바꿀 정도로 주변 아픔에까지 민감해졌습니다. 우리는 맞아서 아프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 못한 아픔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류는 틀리지만은 종류는 틀리지만은 그 아픔이라는 것 동일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이해하게 되고. 33년 동안 내면의 그늘에 감춰뒀던 아픔들이 빛 앞에 끌어내지면서 비로소 더디게 남아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자신의 기억 속의 상처랄까요? 그런 것과 대면해서 그걸 이제 풀어보는, 조금씩 덜어내는 형식의 그러한 과정들을 진행을 한 거죠. 광주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이번 전시는 앞으로 열흘 동안 광주 시청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빛원전 5호기가 제9차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발전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빛 5호기는 각종 발전설비 점검과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고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 다음 달 19일 발전을 재개하게 됩니다.
선불 교통카드로도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부가 가능한 교통카드는 한페이 카드로 디지털 자선냄비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한 번에 1,000원씩 자동으로 기부가 됩니다. 디지털 자선냄비는 광주시청 1층 로비와 대인동 광주우체국 충장로 메가박스 사거리와 버스터미널 유스퀘어 등에 오는 24일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사람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핵심 인사는 윤장현, 김효석 이렇게 두 명입니다. 윤장현 공동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내년 6.4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초까지 창당 준비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창당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버리고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안에 호남 정치를 이끌 선장이나 조타수가 없다고 강조하는 등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성장시켰던 민주당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윤 위원장은 내년 광주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일단 현재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의 판단보다 조직의 명령에 따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희망의 손길을 건네는 그런 정치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장현 위원장의 간담회 자리에는 신당에 합류할 뜻을 가진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서 신당 창당에 거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측대로 내년 2월 초 창당 준비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광주 전남 정치권의 지각 변동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군청 부군수로 임명되게 해주겠다며 공무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50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58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잘 안다며 돈을 주면 담양군 부군수로 임명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전남도청 공무원 김모 씨에게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수 시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았습니다.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 앞으로도 과제도 많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0%, 300만 명은 올해 열린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둘러보러 왔다 여수를 찾은 관광객입니다. 정원박람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1,000만 관광객 기록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000만이라는 숫자의 개념에 머무를 게 아니라 이에 걸맞는 관광 컨텐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작은 사람들이 많은 즐길거리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양대 박람회를 기반으로 한 전남 동북권 관광 패키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간 상생 관광 루트 개발을 통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합니다. 전남 동북권이 관광에 있어서는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수 많은 섬들과 순천에 있는 그 순천만 또 나간읍성 또 절들 이렇게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해상 관광 루트 개발을 위한 선행 요건 해결도 고민입니다. 엑스포를 계기로 육상교통은 개선됐지만 해상교통은 여전히 투자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더불어 세계박람회 사업 활용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여부도 주요 변수입니다. 1,000만 관광객으로 입증된 관광 인프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이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광주시의사회가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원격 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당정 협의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리병원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이윤만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진료 행태가 만연할 것이라며 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황주홍 의원이 정치개혁특위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18명으로 구성한 가운데 광전남에서는 민주당의 황주홍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1월 말까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와 교육자치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재학생 4명을 캠퍼스 CEO로 선발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예비 CEO들은 학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자유롭게 시제품을 개발한 뒤 시범 운영 평가를 통과하면 실전 창업에 나서게 됩니다. 광주과학기원은 실패와 성공에 관계없이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 지원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는 자선 바자회를 갖고 지역의 불우한 여성가장 돕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는 광주여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된장과 간장, 미역 등 생필품과 의류, 액세서리 등 이 지역 여성기업이 만든 각종 제품을 판매하고 나온 수익금 전부를 불우한 여성가장을 위해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광군 묘량면 번영회에서 20만원, 묘량면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10만원, 묘량면 삼성주유소 류혜경 씨께서 10만원, 묘량면 운당 삼리 주민들이 8만 5천원, 농촌 지도자회에서 10만원, 영농회에서 1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묘량면 세안푸드먼트 노희종 씨께서 30만원, 운당 1인 주민들께서 8만 5천원, 이장단에서 1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묘량면 사막 1위 주민들이 8만 5천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주시 다도면 마산 1, 2 주민들께서 9만원, 암정 3리 주민들께서 9만 5천원, 방산 3리 주민들께서 6만원, 송악 1위 주민들께서 16만원, 암정 1위 주민들께서 19만원, 신동 1위 주민들께서 18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산동 7통 주민들이 9만 4천원, 4통 주민들이 10만원을 보내주셨고, 남해동 15통 주민들이 34만 2천원, 남해동 17통 주민들이 20만원, 경현동 5통 주민들이 24만 8천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공산면 남창 1구에서 16만원, 동촌 2구에서 13만 6천원, 화성 1구에서 14만 4천원, 중포 2구에서 10만원, 금곡 5구에서 3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화순군 도곡면 대곡 1, 2 주민들이 18만원, 도곡면 원활이 2구 주민들이 27만원, 도곡면 노인회에서 10만원, 도곡면 청년회에서 2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